주치의 김병아입니다. 오늘도 지난번 대오만 그 본류대가 아닌 오늘은 여기 그 대오만 대산수로 쪽수로에 왔습니다. 마침 지금 그 어제 금요일 날 그 낚시를 들어오신 분들이 각 수로수로마다 다 지금 계셔서 겨우겨우 이 포인트 한 포인트를 찾았습니다. 그래서 아침에 아까 그 잠깐 수초를 좀 일부 걷어내고 제거할 건 제거하고 그래서 지금 6대만 폈습니다.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이쪽 그 좌측이 굉장히 수심이 얕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일 짧은 지금 25cm짜리 지금 찌에다가 외바늘 채비를 지금 해놨고 이쪽은 그나마 이제 기존에 있는 40cm찌에다가 외바늘 채비했습니다. 그래서 총 6대로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오랜만에 이런 수초밭에서 또 간다는 의미가 일단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좌측지를 보고 있는데 좌측에서 지금 뒤로 들어와서 좌측을 보고 있는데 우측에서 아주 꼬물꼬물 하다니까 찌를 한 마디밖에 못 올리네요. 왜냐면 찌가 단찌라서. 이야, 야, 빵 좋네. 우와, 참. 재배하고 있는데. 이야. 지금 막 그 해가 떨어지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. 이야, 또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이쁘네. 보면은 바닥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. 그래서 주기적으로 미끼를 교환을 해야 그 바늘에 달린 미끼가 바닥에 산물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한 30분 정도에 한 번씩 입질이 없으면 이제 이렇게 미끼를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. 채비 나왔네. 아, 진짜. 바사치가 아주 날로온다 날로. 아, 제일 좌측에서 지금 카메라에 안 잡히는 부분에서 입질을 다 올려놓고.
한 마리 나왔습니다. 이야, 씨알이 자라. 그래도 7친 되네. 7친 뭐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지금 밤 9시인데요. 야, 입질이 이 지금 제일 자측 낚싯대는 제일 자측 낚싯대는 그 수심이 지금 50점 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50cm죠. 단지를 써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, 외반을 쓰고 있는데 지금 얕은 데에서만 들어옵니다, 입질이. 그러니까 1m 정도 수심은 미세하게만 지금 건드기만 하고. 9시니까 조금 더 해보고. 지금 달빛이 조금 너무 밝아서 좀 일단 걱정이 되긴 됩니다. 그래서 그래도 한번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. 오늘 밤낚시에 오늘 제비 손실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되네. 안개가 아주 새벽에는 엄청나구나. 좀 쉬어야겠다. 힘들어. 너무 힘들어. 오늘 완전히 뭐 제비를 아주 엄청나게 해먹네. 야, 찌를 다 옆으로 가네. 옆으로 가. 아침에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야, 나왔는데요. 오, 좋다. 제가 어제 그 새벽 2시에 나왔다가 2시에서 4시까지 좀 하고 또 좀 쉬었다가 또 지금 6시에 지금 나왔는데요. 야, 제가 오랜만에 이 수초밭에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제비 손실, 그다음 미끼 손실. 제가 어젯밤에 제비만 한 10개 넘게 아마 해 먹었을 겁니다. 이 아직 갈대가 이 사가 내리지 않은 그런 계절이다 보니까 굉장히 갈대가 억셉니다. 그래서 한번 걸리면은 쉽게 빠지지 않는 그런 갈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,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낚시를 어젯밤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아침 6시인데요 이제 막 한 마리 나왔습니다. 근데 씨알이 커지지 않습니다. 어렵다, 어려워. 거의 8시인데요 이제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얘를 마지막으로 해서. 아, 붕어 이쁘네. 대산수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제가 어젯밤 좀 많이 좀 피곤해서 자다 일어나고 그래서 뭐 큰 씨알의 붕어를 못 만났는데 그래도 잔잔한 손맛을 봤습니다. 대산수로에서 좀 뻗어 나온 가지수로인데요. 굉장히 좀 포인트가
지금 추수철이라서 차가 진입하기도 굉장히 좀 어렵고 그래서 좀 힘들게 좀 찾아와서 진입한 포인트였습니다. 여기도 좀 더 추워지면은 한 번 더 제가 한번 찾는 걸로 그렇게 한번 가겠습니다. 그래서 얘들은 방생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